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않아.
지금 이 시간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엄재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 준비를 도와주시고 분반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2일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자고 오늘 집에 도착했다. 이틀간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항상 예뻐해 주셨다.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학원 가고 저녁 먹고 동행일기를 쓰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았다.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도 생각났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퍼시라는 대왕이 살고 있었어요. 퍼시는 핑크색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핑크대왕 퍼시라고 불렀답니다. 아, 핑크색 너무 좋아. 역시 운동도 핑크색으로 해야 맛이 난단 말이지. 아, 운동했더니 목마르다. 핑크색 컵에다가 나와 마시면 물 더 맛있지. 아, 문자 왔다.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핸드폰이 검정색이야? 여봐라! 내 핸드폰이 어째서 검정색이지? 내가 핑크색 좋아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핑크색 케이스를 뚫으면 짜잔! 핑크색이에요. 그래, 이래야지. 이렇게 궁궐에 계속 있는 것도 지루한데 우리 산책이나 할까? 예이! 좋아요. 아니, 이게 뭐야? 핑크가 하나도 없잖아! 아니, 대왕님, 아, 여기는 궁궐이 아니니까 당연히 핑크가 없죠. 아니, 핑크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지금 당장 나의 온 나라를 핑크색으로 빨리 칠해! 다 핑크, 핑크! 아니, 대왕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당장! 아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죠. 빨리 가! 너무 아름답지 않니? 이 핑크색 길, 핑크색 나무, 오, 너무 아름다워.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어이, 대왕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길, 나무뿐만 아니라 저기 집, 병원, 학교, 아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핑크로 칠했습니다. 아, 아주 좋아. 잠깐만. 왜 그러십니까? 왜요? 하늘이 파란색이잖아! 하늘도 핑크색이어야 된다고! 아니, 대왕님,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 대형님.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뭐야? 뭐야? 짠! 여기 핑크색 안경을 한번 써보시죠. 뭐가 달라져? 어? 세상에, 나 핑크야! 저 파랗던 하늘도! 심지어 내 얼굴도 핑크야! 어, 내 손도 핑크! 어, 너무 아름다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선한목자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 최초로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에게는 이 소련이라는 말이 새롭죠. 예,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예, 소련을 다스리던 공산당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의 러시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61년, 그러니까 소련이죠. 1961년 소련의 공군 조종사였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우주로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29분 동안 우주를 보고 돌아왔죠.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처음 보고 또 우주에서 처음으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었다입니다. 후대에 알려진 바로는 예, 이 말이 유리 가가린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그래요. 당시에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가가린이 우주에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연설 중에 했는데 거기로부터 이 말이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예, 이렇게 소련이 사람을 우주에 올려보내고 나니까 다급해진 곳은 미국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소련과 미국이 냉전이라고 해서 아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7개월 뒤에 미국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그 우주선에는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글렌이 지구에 돌아와서 한 말은 뭔지 아세요?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 가가린이나 존 글렌 모두 똑같이 우주를 봤고 또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쓰고 있었던 안경이 달랐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분홍색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안경을 쓰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안경은 진짜로 이렇게 눈 위에 쓰는 안경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안경이에요. 세계관이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서 미안해요. 5, 6학년들은 다 이해하고 있죠? 네. 소련은 공산주의 위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주를 보고도 어디에도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존 글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우주에서 본 파란 지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된다 그래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대답이 다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왜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질문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라들마다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도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버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창조로 대답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타락이 문제이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두 글자로 구속이라고 하죠. 이런 생각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예,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요. 이 다니엘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고 마르둑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다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이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쓰고 있었던 세계관이라는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설명해줘요. 다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학교에서는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세상에 왜 범죄가 끊이지 않을까? 강력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감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가르쳐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같은 형편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이 여러 신들을 같이 인정하는 세계관 속에서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모두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린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학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등은 불빛을 내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어두울 때도 환하게 비춰주는 등과 빛을 보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과 같이, 길의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훌륭해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 암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아요. 첫 번째, 등반 어린이 소식입니다. 유년 1부 2학년 4반 우하율 어린이, 유년 2부 2학년 8반 주한결 어린이, 초등 2부 4학년 3반 허승우 어린이, 우리 친구들 등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유튜브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준 분반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